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몸도 성치 않는 양을 꼭 그렇게 세게 돌려 마시라니? 사장이 좀 봐주지. 사장은 봐주는데 내가 뜨끈한 데서 지지려고 찜질 방에서 그냥 잤어. 안 주무세요? 내일 결혼식 가려면 일찍 주무셔야죠. 결혼식 안 간다. 엄마 그러지 마. 다 하기로 한 건데. 됐어. 내 허락도 없이 하는 결혼식에 내가 뭐하러 가냐? 난 안 간다. 얘기했어? 뭐? 어젯밤에 부탁한 거. 연이 문제. 아, 깜빡했다. 그게 깜빡할 일이야? 어쨌든 꼭 들어줘. 부탁해. 나랑 얘기 좀. 내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마라. 네 목소리도 듣기 싫어. 쳐다보지도 말고. 소름 끼친다. 괜히 저 위로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괜찮은 거 알아, 인마. 마셔라. 네 엄마가 걱정하더라. 요즘 무슨 일 있느냐고. 그냥 일이 힘들어 그런다고 했다. 선도 안 본다고 했다며. 저 선보는 거 싫어요. 지금까지 공부만 했는데 한번 뜨겁게 연애도 해봐야죠. 긴영갑 때문에 네 마음 안 좋다는 거 알아. 에이, 저도 재수 뽕이에요. 어떻게 처음으로 마음 간 사람이 하필 인자 있을 게 뭐예요? 아버지, 그냥 확 뺏어버릴까요? 뺏을 재주도 없는 놈이. 잊을 수 있겠냐? 뭔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넌 처음이잖아, 이런 감정. 예, 그냥 보내주려니 아깝긴 하네요. 멋진 놈이긴 하지. 아까워도 내색하지 마라. 긴경갑도 불편해. 걱정 마세요. 넌 역시 내 딸이야. 여자라도 먼저 좋아한다 할 수 있고. 어려서부터 널 당당하게 키웠더니 연애도 당당하구나. 난 네가 이쁘고 사랑스럽다. 아버지, 저 임용 받을 때 판사할 거 그랬나 봐요. 제가 검사라고 하면 다들 선입견이 있는지 굉장히 못됐고 깐깐하고 까칠하고 공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저 이만하면 여자답고 얌전하고 조신하잖아요. 패스. 에이, 마누라. 아직은 아니다. 까불고 있어. 헤이, 꼬마 신랑. 결혼하면 짤 없이 서방님이라고 불러. 치, 자기는 뭐라고 부를 건데? 당연히 마누라. 마누라 싫어. 마눌님 해줘. 알았어.
아, 이제 안 바래다줘도 되는구나. 그동안 귀찮아 죽을 뻔했다. 진짜? 바래다주고 집에 가면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아? 바로 쓰러졌다. 으, 지겨워. 야. 일찍 자. 아무 생각 말고. 근데 자꾸 어머니가 신경 쓰여. 신경 쓰지 마. 나한테 방법이 있으니까. 무슨 방법? 그냥 내가 중간에서 잘하면 된대. 기대하겠어. 내일부터 내 거 될 거다 생각하니 긴장감 설렘이 한 방에 훅 간다야.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긴장감 팽배할 때 뽀뽀 한번 해보자. 야. 안 잤냐? 아, 내일 결혼식에 가려면 일찍 자야지. 아버지 안 주무실 것 같아서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어, 아니다. 아버지, 저 내일 드디어 결혼해요. 그래, 세월 참 빠르다. 어느새 커서 결혼을 다 하고. 벌써 서른 하나예요. 이런 거 말로 하기 좀 그런데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 키워주시고 시집 보내주셔서. 그건 내가 할 말이지. 엄마 없이 부영이까지 잘 키워줬고 넌 년이 따라고 달라. 난 썩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세상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최고 아버지였어요. 솔직히 어려선 몇 년씩 몇 달씩 집에 못 오시면 돈 벌러 가신 줄 알았어요. 나중에 교도소 가셨다는 걸 알고 충격받았지만 나중에 아버지 살아오신 거 가정환경 다 알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려서 배운 거 없이 일찍 부모님 여의고 배가 고프니까 무슨 짓이든 했던 것 같아. 못 배우고 들은 거 없으니 판단력도 없고 그러면서 너희들 커가는 거 보면서 너희들 눈을 보면서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깨끗하게 손 씻었고. 알아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존경해요. 세상 기준으로는 죄인인지 몰라도 저한테는 누구보다 훌륭하고 존경하는 분이세요. 다신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부영이한테는 비밀이다. 부영아, 부디 잘 살아야 한다. 네. 떠나보내는 게 아니고 한 집에서 살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그래도 오늘하고 내일은 달라. 이제부터 내 딸이 아니고 김서방 아내야. 그래도 아버지 딸이 먼저죠. 아니 아니 우선순위를 김서방한테 먼저 둬. 얼른 자거라. 어영아. 예. 내일 아버지 혼자서 덜렁 앉아있어도 괜찮겠니? 네가 원하면